2번을 4로 아래 2번을 4로 아! 미안 추적자가 있어. 아 잠시만 형 다시 해야 돼. 아 정신없어. 아! 또 형이 첫 번째가 안 들어. 추적자 4.4 형 4.4 야 추적자가 또 올라가. 첫 번째가 또 올라가.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오퍼레이션 탱고라는 협력 코옵 모드 게임입니다. 이번에 매데이터가 전역을 하게 돼서 같이 플레이 해보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매데이터. 안녕하세요 매데이터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봅시다. 예 보니까 살짝 스파이로 잠입하는 그런 게임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은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오더 내리고 한쪽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잠입하는 요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오! 너의 마우스가 보인다. 대박. 그러네. 어떻게 할까? 아 근데 내가 제가... 오더 내리는 거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해커 가겠습니다. 예 오더를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설정. 오. 근데 뭔가 이렇게 캐릭터 고르는 거부터가 좀 괜찮네. Willem Vandenberg is a dangerous Dutch businessman known to forcefully acquire technological prototypes and patents and resell them to the highest bidder. This time he crossed the line and stole the genome map of a deadly virus. We can't let this biological weapon fall into the wrong hands. Today, Vandenberg is out of the country on a business trip. 해외 출장 중일 때 그의 다운타운 펜트하우스에서 게놈을 회수해야 되는군요. 뭘 죽여 임마. 이게 암살이 안 되네. 또 보고 싶은데. 어? 내 화면에 보이는 걸 형한테 말하면 안 되겠지? 그지? 아니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말로 소통하라는 거 아니야? 아 그치. 내가 어떻게 보인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 같은데 난 지금 약간 가상 환경에 있어. 아 나는 지금 무슨 엘리베이터 같은 데 들어왔고. 아 너 벌써 들어갔어?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서 금고문을 열래. 액세스 그거... 권한 부여. 우와 야 이건 어려운데? 파트너를 펜트하우스로 보내고 금고 문을 여는 걸 도와주세요. 감시 카메라를 한번 볼까?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할 수 있어. 와 연출. 너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구나. 맞습니다. 아 네가 엘리베이터 가동을 못하네. 내가 해줘야 되네. 그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지금 가동. 엘리베이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서 금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펜트하우스가 짜잔. 뭐야. 오. 어때? 예, 엘리베이터 아닌 순식간에 크리스마스로 되어버렸어. 테마를 한번 적용시켜봤어. 여름 테마. 아니 뭐 예. 이 엘리베이터가 뭔데 이런 게 가능한 거지? 할로윈. R.I.P. 그래서 일단 펜트하우스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예, 기아의 액세스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너 매드헤터지? 뭐야? 어떻게 알았지? 형, 이거 엘리베이터 문에서 너 매드. 이거 형이 말하고 있지 지금. 들켰군. 문 열기. 오케이. 문이 열렸습니다. 오, 여기가 펜트하우스인가 보네. 여기 정말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 개놈을 훔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봐. 형 이 화면을 못 보는 게 아쉽다. 보고 있어. 흑백으로. 보고 있어? 널 따라가고 있어. 되게 멋있어. 그 경치가 좋아. 노을도 지고 있고. 엄청 좋아 보이네. 엄청 큰 수족관도 있고. 금고가 있네? 예. 커다란 금고가 있고 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알려줘. 그럼 내가 하나하나 해결해줄게. 금고문 조작기... 금고 암호 해독을 해야 된다는데? 파트너의 지원 요청 연결. 오케이 기다려봐. 파트너가 암호를 해독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고라. 데이터 해독기. 짱이다.
금고 암호 해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 형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어 혹시? 어 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 가! 가! 어 그렇지 오 아 오케이 4-4 오케이 오 조심 조심 어 재밌다 저는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메데터가 아, 아, 아. 왼쪽 오. 오른쪽으로 오. 컨트롤 하고 있는 상태요 오케이 27 아! 아이 찍었네 오케이. 좋아. 아 근데 되게 잘한다. 어. 아 이런 거 우리 전문이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보자. 잘했어. 이제 금고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개놈 뭐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제대로. 금고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 그 노드 잠금 해제. 금고. 오케이. 금고로 가서 꽤나 미래적인. 시스템. 바닥에 숨겨진 두 개의 트리거를 당겨 보안 스테이션 배치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자 정면을 바라봐봐 정면 오케이 자 뒤로 어 스톱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그 바닥을 밟아 바닥을 밟고 어, 왼쪽으로 밟았습니다. 쭉 스톱 그 바로 아래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보안 어? 스테이션 배치 어? 오케이 됐어 오른쪽 어. 아 다시 정면 어. 보고 다시 오른쪽으로 쭉 스톱 바로 앞에 어. 오 완전 신기한데? 레이저 뭔가? 감지 시스템 갑자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수동으로 값을 입력해 4개의 보안 스테이션을 비활성화 아, 내가 지금 이 장치에 어, 뭐야 파란색 이 이거 뭐지 이게? 파란색 이? 오케이. 어. 말해줘. 따로. 어. 오케이. 갑 리셋. 어. 이게 어? 다시 시작. 오케이. 아 이거 여기 있는 장치들을 하나 하나 다 풀어야 되나 봐. 그런 거. 파란색 같아. 40. 파란색 40. 그리고 그다음. 파란색 2.6 2.6? 어, 어. 확인 아 엄청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이게 성공이 되는군요 어 파란색 3900 3900 오케이 되고 있어 파란색 195 노란색 189 노란색 189 아 까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아니 아까 방금 것만 아 오케이 잠시만요 어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해 이 시계 방향으로 네. 레이저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감도가 좀 빠르네 게임이 빨리. 파란색 210 노란색 183 183? 응 아, 야 이거 생각보다 빡세. 되게 빨리 오케이. 해야 돼. 그럼 다음 거 파란색 어, 60, 거. 노란색 96. 아하!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하나 더 갑니다. 아니, 이게 더 늘어났네. 마지막 거여서 와, 진짜 빨리 얘기해 줘야 돼. 어, 형 화면이 되게 궁금하네. 자, 파란색 205, 노란색 183, 보라색 191. 나이스! 와 겨우했다 으아 씨 뭐길래 도대체 뭘 그러니까 저 네가 화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화면을 정보를 알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면 나한테 갑자기 타이머가 생기는데 그 타이머 내로 그 값을 다 완벽하게 입력을 해야 돼 자 서버에 연결하여 금고의 액세스 뭐 네트워크 이름이랑 연결된 장치 오케이 서버 액세스 코드 네트워크 정체 QoS 액세스 코드가 뭔지 알아? 4408이야 4408 렛츠고 좋아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길 같은 거 혹시 보여? 아 오케이 보입니다 타일 길을 안내해줘 어 타일을 안내해줘 내가 타일을 추가랑 타일 어? 제거를 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방금 놓은 곳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어봐. 어... 아 형 뭐 어디로 이어야 되는지는 다 보여. 아 그래? 고마워. 여기로 쭉 가보세요. 갔어요? 됐고 여기서 오 왜 안 돼? 저거 아. 지금 발판 같은 게 움직이고 있는데? 화면이 어떤지가 궁금하네. 어 저거 닿으면 안 될 것 같은. 자, 다시 아, 돌아가요. 없어지네 하나씩. 어. 그 옆에 옆에다가 둬. 여기? 어 거기에서 아. 이제 옆으로 쭉 이어봐. 그렇지. 스톱. 이게 월, 없어지는 원리를 다시, 모르겠네. 다시 위로. 저 발판이 그 빨간 발판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어, 어. 그래 쭉 이어 아. 쭉 이어 쭉 이어 지금 계속 이어. 무섭지. 야 빨리. 됐어 쭉 가 쭉. 아 늦은 거 같은데. 아 조졌네 이거 씨. 야. 살려줘. 뒤로 가. 뭐지? 다시. 어. 다시. 해. 오케이. 아까대로 그대로 해. 오케이. 어 지금이야. 빨리 이어. 천천히 이어. 천천히. 오케이 네. 오케이. 따 빠져 나왔어. 오케이. 빠져 나왔고 여기에서 이거. 다시 발판을 둘 건데 되게 빠르게 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오케이 막둬. 막둬. 야 너무 막 두면 기존에 있는 발판이 사라진다. 아이고 보안에 걸렸네. 아니 오케이 다시 개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내가 따라갈 수 있게 어 적당한 스피드로 잘하고 있어. 와 오케이 이지. 보자 이제 어떤 금고에 바이러스 게놈이 들어있는지 알아내고 해당 금고를 부수세요 라는데. 어떤 금고에 게놈이 있는지 알아내라고? 오오오 나 막고 있던 철창이 없어졌어. 이게 뭘까요? 보자 임무함. 파트너가 금고의 내용물을 스캔하는 중. 오케이 전부 다 스캔해봐. 지금 총 15개의 스캔할 것들이 있거든. 어 아 내가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오케이 바이러스 게놈 찾았어. 찾았고 찾았어. 바이러스 게놈. 오 뭐야? 키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아 내가 형 뭐가 돼? 형이 뭘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키를 입력할 수 있는데 어 1 2 3 4 A B C D 그러면 B 아래 칸 아 그러니까 B와 C 사이에 있는 줄. 아, 이것도 눌러져 있구나. 거기서 오케이. 아니 잠시만. 아, 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B 밑에 쪽에 있는 점을 스타트로 해서 어? 1과 2 사이에 있는 방향으로 대각선 위로 올라가. 어? 그러니까 아니야. 형 지금 직선으로 걷잖아. 어? 거기 대각선 위로. 그러고 옆으로 한 줄. 직진으로 한 줄. 오케이 하고 정중앙에 있는 점을 스타트로 어? 아래로 한 칸 내려. 오케이 하고 그 대각선 위로 올려. 아니 내려 간 그 부분에서 그러고 대각선 밑으로 내려. 됐다. 끝? 끝이야. 오 오케이 오 이렇게 게놈 바이러스 게놈으로 게놈 탈취 성공. 예 이즈. 형 되게 마초남이네. 야, 운동 좀 했어. 오케이 간단한데. 그러게. 미션 2 스타트한다. 예 첨단 기술 타겟. Good morning, agents. 소리 들려? A mysterious cyber hitman has been wreaking havoc lately on the world's network.
We think this terrorist is accessing a microchip found in smart glasses to permanently erase his victim's virtual identity, thus locking them out of their own lives. Given how secure these microchips are, this could be an inside job. So our first suspect is Nimbus Web Optics, the manufacturer of the most popular brand of smart glasses in the world. Nimbus요? When no one's present, you'll infiltrate the Nimbus building and network. Your mission is to access their mainframe server. 호그와트 빗자루 이름 아니에요? The engineering records. 맞지, Nimbus 2000. Good luck. 대충 또 뭐 훔쳐라. 오케이. 또 내가 개쩌는 오더로 쉽게 탈취하게 해줘야 되겠구만. 오케이. 자, Nimbus 회사에 왔고요. 이상 홀로그램 비서 같은 게 있는데. Good morning. No ID error. 1층이야? I am Aria. Your augmented 1층인가 여기? Interactive assistant. How may I help? 1층에 맞네. 여기 그 가상 비서가 한 명 있는데 아리아라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는데 판매 사원에게 안내해 주세요. 가 있고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가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가 있어. 그거 자유롭게 해 봐. 오케이. 질문이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지금 아이디가 없는 아이디라서 번호 아이디 오류님 뭐 이렇게 돼서 보자. I'm sorry. 아, 내 아이디를 못 읽어 얘가. How may I help?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아하. 형이 어떻게 내 아이디를 만들어 줄 수 없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 좀 더 둘러볼게. 근데 직원 아이디가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한번 아무거나 집어서 보내줘 볼게. 가장 매드헤터답게 생긴 애를 보내주자. 대머리. 오, 파트너가 보낸 통신 수신. 라미로 벨. 오케이. 좋아요. 굿. Now start making your way towards the mainframe. 파트너가 메인프레임 서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메인프레임 서버실로 가는 길을 찾아보래. 저도 그게 어딘지 모르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라미로. 메인프레임 서버. 기술 센터에 대한 액세스는 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콜센터. 콜센터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버려. 예약을 해보라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예약이 있네. 아, 형이 할 수 있어. 예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워크스테이션 아이디를 내가 알아야 되네? 오늘 사용하실 워크스테이션입니다 하면서 자리가 있어. 보자. 아이디를 알려주면은 내가 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땡땡땡땡땡이야. 842 응? 648. 아하. 입력 완료. 누구 부서와 만납니까? 응? 어떤 부서와 만납니까? 어떤 부서와 만나냐고? 예약 시간과 부서. 보자. 지금이 AM 5시 7분이거든? 아니면 이거 그냥 내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형, 법무부서에 AM 11시에 뭐가 됐다고 떴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기술센터가 없어? 부서 중에? 맨 아래 기술센터가 있다고요? 기술부서가 아니라 기술센터? 이렇게? 센터 있어? 이렇게 가상의 예약을 만들면은 들어갈 수 있게 되려나? 일단은 됐습니다. 오! Keep looking for the mainframe server room. 메인프레임 서버실로 가는 길을 계속 찾아보세요. 3층에 있는데? 3층? 3층 가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을 누르면 거부당해. 너 엘리베이터의 고유 번호를 알려줘. 엘리베이터의 고유 번호? 엘리베이터 고유 번호가 있나? 잘 찾아봐. 있다. 1련 번호.
엄청 길거든? 어어 길어. 그 중앙에 있는 숫자만 얘기해줘. 7758 어? 462. 어 오케이. 몇 층으로 가야 된다고? 3층? 응. Let's go. 오. 오. 도착스. 도착스. 메인프레임 서버. 3층에 메인 그 해킹을 하기 위해서 액세스 코드가 필요해. 어, 오케이 오케이. 해킹할 수 있는 게 있어. 코드 봅시다. 땡땡땡. 9014. 오케이. So 오케이. So easy. But be careful. I detect heavy. 조심하래. 전방에 감시가 심하대. 응? 막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어. 그러면 고안 드론. 드론. 뭐 죄송해요. Good. Now help your partner find a way. 아니 아니요. 이거 server room. 보자. 메인프레임 서버실이 어디야? 메인프레임 서버실? 거기를 뚫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문을 컨트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잠깐만 숨어 있어 봐. 내가 문이 뭐가 열리는지 확인 좀 할게. 예. 아 이건가? 오케이 이제 10개. 드론이 사라지면 10개? 네 고! 예.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이제 가야... 어디로 가야 돼? 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걸렸어! 아 저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걸리는구나. 근데 내가 다른 문을 제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다른 문은 내가 가까이 가니까 열리는 것 같아. 아아 아, 그럼 내가 그걸 정해주면 되겠네. 어디로? 오케이 가! 오케이 직진! 직진 그 다음 다시 직진! 직진 오 도착. 아니야 고장... 잠겨있는 문일 거야 거기가. 어 고장났대. 기다려봐. 옙. 자 내가 신호 주면은 아까 왔던 방으로 가서 처음 방? 아니 아니 방금 지나쳤던 방. 어 바로 전 방으로 간 다음에 왼쪽에 있는 문으로 달려가야 돼. 알았지? 아우 열렸어. 뭐야 바로 열렸어? 걸려. 우매한 거 내가 신호 주면이라고 했잖아. 아 근데 이게 조그만 가가지고 문이 바로 열려버려가지고 체감해야. 오케이 직진 직진 쭉쭉쭉쭉쭉쭉쭉 고장난 문 있는 곳까지 맞습니다. 갔어? 예. 아 이게 범위구나. 오케이 그래서 기다렸다가 전방으로 가서 왼쪽 보면 돼. 왼쪽에 있는 문을 가면 된다. 알았지? 네. 예 지금이야 가. 아! 그래서 아 문 어 이제 들어가면 바로 왼쪽. 바로 왼쪽에 있는 문.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메인프레임 서버. 어 왔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도착했고 자물쇠 따기. 해킹을 하고 있어요. 자물쇠 따기. 형 지원 요청이 오케이. 필요해. 지원이 필요해. 아유 내가 없으면은 이거 뭘 할 수 있어?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뭐야 형 마우스가 보여. 같이 우리 같이 올려야 되나 보다. 오케이. 뭐야 이게? 아 이걸 내리고 있어야 되나 봐. 난 뭘 할 수 있는데? 아, 아. 오케이. 오호호호. 굉장히 잘 만든 오, 협동 게임이구만. 난 이것만 움직일 수 있어. 아, 이 닿으면 안 되네. 자, 기다려 봐. 형 최대치로 당기고 어. 지금이요? 내려가. 살려줘!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나 저 블럭 하나 빠지면 당길. 내가 당길 수 있구나.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당기면 바로 이제 놓는 거야? 오케이. 야! 야! 아 잠깐 아유 미안해. 아 이게 내가 와. 두 번째 거 바닥에서 올라가는 동안 어. 형이 저걸 당기고 있으면 내가 또 주황색을 밑으로 내려야 될 거.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자, 한다. 쫙. 으아, 잡았다. 아~ 와, 나이스. 어, 완전 닿기 직전이었어, 방금. 와, 나도 봤어.
오케이. 이번엔 내가 움직일 수 있네. 그렇네요. 오, 와 이번엔 좀 쉽네. 쉽네. 끝. 오케이, 해킹 끝. 오, 와 뭐야, 멋있는데. 파트너의 마이크로칩 기록 검색을 도와주래. 메인 프레임 콘솔? 메인 프레임의 주소를 알려줘야 돼. 총 12글자야. IP 주소야? 응. 246.쭉 얘기해. 100.142.254. 연결 완료. 위협 3번 감지. 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인공지능 센티널. 하지만 뚫었죠? 오, 오케이. 뚫었습니다. 보자. 뭐 해야 되는데? 아야! 방화벽에 뭐 걸렸어. 돼? 기다려봐. 분석 중. 방화벽 뭐 번호나 이름이 있나? 그림 문양이 있어. 어떻게 생겼어? 왼쪽은 와씨 태양같이 생겼어라고 말할라 했는데 태양같이 생긴 게 되게 많네. 맞아, 다 태양같이 생겼어. 삼각형이 세 개가 붙어 있어. 왼쪽에 그리고 꽉 차 있어. 왼쪽이 잠시만요. 아 이건가? 뭐야 왜 바로 일단 되는데? 뭐야? 성공했어. 나 오른쪽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야? 아 그렇게 형이 설명한 거가 하나밖에 없었어. 아 그래? 세모가 모여있고. 자, 바이러스 백신. 이제 뭐죠? 이게 뭐지? 복원. 어? 잘못했다.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문을 찾아서 루트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 왔거든? 그래서 이제 네가 길을 안내해줘야 될 것 같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자. 형 기준으로 어디가 정면인지 모르겠는데? 왼쪽으로 가. 네, 정면이 파란색 벽이 보여. 아 그러면 형 왼쪽으로 가. 왼쪽. 이번에도 정문에 파란색 벽이 있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이번에도 정면에 파란색 벽이 있어. 계속 있겠다. 계속 있을 거야 아마. 뒤로 가. 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형이 보는 게 실제로는 정면이 아니야. 알겠어. 일단 파란색이 또 정면. 정면으로 가 그러면. 또? 뒤로.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라는 거야? 또? 오른쪽. 또? 기다려봐. 복원? 삭제? 복원. 어? 와! 된 거 같은데? 우와! 디지몬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려! 오케이. 인공지능 센티넬의 침자가 또 감지됐대. 인공지능 센티넬 분석 위협. 보자, 시간이 없어! 형 여기도 무슨 이상한 문양 같은 거 있어? 동그라미 가장 큰 거! 에다 가운데에 그냥 일반 세모, 그 안에 역세모! 시간이! 시간이 없... 야! 하고 있는데 지금? 나 통과됐는데? 굿! 굿! 된 건가? 준비해! 똑같은 거야? 응. 이번엔 완전 큰 삼각형에 가운데 동그라미가 세 개 꽉 차 있어. 오케이. 형, 이번에 시간이 없어! 나이스! 나이스라고? 됐어. 통과했어. 왜 뭐지? 나 제대로 2초 남기고 통과했어. 나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됐지? 오케이. 릴카요 상호작용. 된 거 아닌가? 이번에는 파일 복사기? 스캔. 기밀 복사. 기밀 빼가는 중. 좋습니다. 추출 요청.
이제 마무리 짓자 하는데 추출 대기 중. 오케이. 추출. 뭐야? 어? 들켰어? 나가래, 나가래. 어떻게 나가? 어떻게? 지하 출구 기다려봐. 나 열심히 나가는. 지하? 지하라고? 어어 지하 출구란 데가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중. 내려가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지하 1층 도착했습니다. 어? 보입니다. 뛰어가는 중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형. 이거를 그냥 내가 컨으로 가야 되나? 이거 뭔데 이거? 아, 아이고 죽었네. 이 터렛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오케이. 터렛을 내가 끌 수 있다. 아, 오케이. 끄면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 들키면 그때부터 내가 끌 수 있나 본데. 다시 한번 가볼래? 오케이. 움직인다. 뭘 할 수 있는... 오버라이드 수동 모드. 오케이. 됐어? 뭘 다운로드 중? 이게 뭐야 이게? 일렉트리컬 릴레이가 뭐야? 형 일렉트리컬 릴레이. 일렉트리컬 릴레이가 뭐야? 이게 뭘까? 나 이거 여기에서 나갈 수 없어. 나가면 널 바로 죽일 거야. 죽어라 매드다! 아 진짜 죽었잖아. 아니 파트너가 나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아 참을 수 없었어. 미안해. 아 나를 쏠 수 있구나. 빨리 해킹해줘. 해킹했어. 저 기계를 쏴볼까? 패널을? 아니야 기계 이거 내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형 구멍 나 있어. 형이 쏜 자리. 산업용 전선을 유지 관리하는 기술자들을 위한. 아 WASD로 움직일 수 있구나. 바본가? 오 여기를 쏴야 되나? 형 나 어디? 오 맞아 형 맞고. 어 맞다고? 어. 그리고 여기 위에 이상 문 같은 거 옆에 쏴볼래? 내가 서 있는데 바로 위에. 아니야 그 여 위에 이 철판 위쪽에. 거기에 오른쪽. 그렇지. 아 뭐가 있네. 너머로. 내 가상의 폭탄 같은 게 있었는데. 오케이. 나 네. 너 머리 개 커. 맞아. 초코 쿠키 같아 그냥. 와 씨. 머리 좀 레전드긴 하네 이거. 너무 그 스파이 하는데 안 좋은 거 아니야? 너무 티나.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 오케이 바로 미션 3로 가보도록 하죠. Let's go. 이동 중 업무? 재밌겠다. 케이프타운. Good morning, agents. Great work uncovering that our hitman goes by the name Cypher. Cypher. I researched him on the dark web and found out that a crooked industrial called Jay Brenning is hiring Cypher for the digital assassination of several competitors. The hit list is scheduled to be transferred to Cypher during Brenning's train commute. Your mission today is to board that. 명단이 전달되지 않게 바로 채야 되나 보다. And intercept the transfer of the hit list. Good luck. 오호. 어이 분위기 좋은데? Okay, you're on the train. Start by figuring out who. 제이 브래닝이 누군지 알아내고 그의 프로필을 해킹하세요. 너지? 어? 맞는 거 같아. 죽여. 죽여. 아니야. 하지 마. 그럼 프로필 해킹 중. 이게 아닌가? 저 얘가 맞나? 파트너가 키를 초론을 처음 시도할 때 초론하는 걸 도와주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맞는 숫자 3개, 틀린 숫자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오. 맞는 숫자 3개, 그 틀린 숫자 하나? 베이스볼 게임 같은데. 근데 이거 0000으로 돼 있는데 맞는 숫자가 3개라고? 아, 그런 건가? 아, 근데 애초에 0이랑 1밖에 못 한다.
이번엔 맞는 숫자가 두 개고 잘못된 위치에 있는 맞는 숫자가 두 개야. 오케이. 됐다. 어, 됐다. 근데 이제 잘못된 타겟입니다. 끝. 이렇게 일일이 다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전부 다는 아닐 거야. 내가 한번 볼게. 아, 직업이랑 좋아하는 것은 또 아이디 그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검색해서 그 사람들의 그 핸드폰 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명단이 엄청 많네. 직업이 스네이크 밀커인데 제이 브래닝이 누군데요? 제이 브래닝 직업이랑 좋아하는 것이 있어? 그 알파벳. 어, 알파벳 제이. 제이 브래닝. 제이코버스 브래닝. 오케이. 어, 걘가 보다. 얘 뭐? 걔의 직업이랑 좋아하는 게 뭐야? 직업은 모르겠고 앱이 뭐가 깔려 있는지는 알 수 있어. 어? 앱이 앱 알려줘. 뮤직맨이랑 버그버스터가 있네. 두 개만 있어? 메트로레일 프라임. 지금 거기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문을 열어줄게. 아, 그러네. 아, 이 맞네, 되게. 옆으로 가서 한번 싹 봐봐. 수상하게 생긴 관상을 한번 보자고. 옆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문은 다 열었거든? 그래서 아무데나 갈 수 있어. 그냥 딱 봐도 아닌데? e스포츠 선수 있다. 숨겨진 돈벌이꾼. 와, 진짜 존재감 너 개쩔어, 머리. 내가 보여? 어. 제일 눈에 띔. 오늘 밤 사랑을 이라는 어플이 깔려 있는 누나가 한 명 있어. 어, 안 궁금한데. 어? 야, 딱 봐도 얘다. 딱 봐도 얘야. 그냥 어? 그렇게 생겼어. 좋아, 이름. 이름은 제이 브래닝이라니까? 걔를 찾는 거라니까. 아, 지금 맞는 숫자 3개, 틀린 숫자 하나. 1100 이렇게 해봐야지. 0011이나 오케이. 그럼 00... 이번에 위치 다 틀렸어. 0011 이거겠다 그러면. 맞아. 어, 제이. 어, 맞아. 제이코버스 브래닝. 오케이. Now that you can spy on the chat between Brennan and Cypher, find the mule on which they planted the hit list. 살생부에서 뮤를 찾으라는데? 암호화된 파일이 있네. 이거 파일 해독 좀 해볼게. 나는 난 채팅 뷰어가 있어서 제이 브래닝과 사이퍼가 나눈 채팅 있는데. 뭐야? 해독했어. 아, 지금 같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오케이, 쉽지. 뭐 이 정도쯤이야. 야! 똑바로 안 해? 아니, 이게 반동이 좀 있어가지고. 우유유유. 기다려, 기다려. 이지. 네. 이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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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진짜 잘한다. 야, 누가 보면 혼자 컨트롤 하는 줄 알겠는데? 쉬워 보이죠?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 인정. 자, 해독이 됐어. 이 코드를 내가 알려주면 될까? 잠시만 보자. 안녕하십니까, 사이퍼. 전 기차에 탔습니다. 거래하기 위해 뮤를 설정했습니까? 보자. 아, 뮤는 뮬이란 사람이 있나봐. 아? 4번 기차 칸에 타고 있다는데. 아, 찾아야 되나 보다 뮤를. 아, 봐, 1번으로 가보자. 쭉 가, 쭉 가. 어, 잘 가고 있어.
달려 달려. 왔다. 여기서 이제 뮬. 찾아야 돼. 뮬 뮬이 누굴까 그러면? 그 IP 주소가 단서지 않을까? IP 검색이 가능하다고? 어 그러네. 아하. 100130 뮬이 사람 이름이 아니구나. 172162 IP도 검색이 가능하네요. 어 이름 완전 다르네. 아비 오비아 콜람. 신상을 알려줘. 여자고 에비 바디토너 천상의 교회 메트로레일 프라임. 바디토너 천상의 교회 메트로레일 프라임. 얘다 얘같이 생겼네. 딱 봐도 양아치같이 생겼어? 맞는 숫자 하나, 틀린 숫자 세 개. 그럼 1, 세 개구만.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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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 어, 그렇다네. 기다려봐. 지금 바이러스 위협 분석 줄. 어, 나 요 막 악성 광고 같은 게 막 떴어. 그래서 X 눌러서 끄는 중. 아 전부 다 동시에 꺼야 되는구나. 어떻게 끄지? 그래서 하나씩 끄면 될 듯? 네가 끄면 내가 켜지는 것 같은데? 아 그럼 그런 듯? 형이 끄면 그러면 어,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다 끄려고 하지 말고 일단 냅둬봐. 아 이거 같은 종류의 창을 닫으면 되거든? I make $3,200 이거 보여? 오케이 하나씩 끄자. 어허 바꿨어. 오케이 완전 휘활성화했고 이제 위너 뭐 약간 VR기기같이 생긴 거. 으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워닝 굿. 됐어 바이러스 제거 완료. They really went all out to keep intruders off the mule. 다시 시도하래. But be careful. 오호 이런 돌발 상황까지. 자 다시 해보자. 뭐야? 누군가가 너한테 다가가고 있어. 그러네 지금 가고 있대. 얼른 해봐. 내가 지금 문을 잠갔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걸릴 거야. 어 근데 기다려봐 나중에 다시 시도하라네. 야 개빨리 열어 얘! 망했어 우리. 오오오오. 다시 해보자. 빠르게 와 있습니다. 틀리면 오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틀리면 오는 걸 아닌가? 애초에 지금 비밀번호 시도도 못 하고 있는데. 빨리 해봐. 하는 중. 하는 중이라고? 나 왜 안 뜨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내가 더 방해를 할 수 있을까? 계정 연결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대. 나중에 다시 시도하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도망가야 되네. 문이 안 열려. 어? 아 잠깐 떨어져 있으면 돼. 그냥 걔가 지금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거든? 아 그러네. 브래닝이 다시 가면 얘 기다려봐. 얘 내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아니야 쟤는 가도 될 거 같아. 이제 해킹을 해야 돼. 오케이 마지막 기회야. 어 1분 맞는 숫자 두 개 틀린 숫자 두 개. 어? 맞는 숫자 두 개, 틀린 숫자 두 개? 다시! 맞는 숫자 두 개, 틀린 숫자 두 개. 전부 다 바꾸면 안 돼, 숫자를 두 개만 골라서 바꿔. 이번에도 맞는 숫자 두 개, 틀린 숫자 두 개. 아씨, 아니라고?
다 해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맞는 숫자 두 개. 이번에도 맞는 숫자 두 개. 이거 아니라고? 저 내가 안 해본 게 있나? 아니 숫자를 다 바꾸지 말고 안 바꾸고 있어. 나 두 개씩만 바꾸고 있어. 아니 아까 00 계속 맞는 숫자 두 개인데? 0이 세 개인가 그러면? 계속 맞는 숫자 두 개. 10초. 형 나 안 될 것 같아. 이제 맞는 숫자 전부 다 맞는데 위치가 까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자. 다시. 이제 하는 방법 좀 알겠어? 아니 애초에 내 111 0 뭐지 1 세 개 0 하나인 줄 알았는데 0 세 개 1 하나였어. 맞는 숫자 세 개, 틀린 숫자 하나. 이번에도 맞는 숫자 세 개, 틀린 숫자 하나. 너 왜 침착하게 안 하냐? 뭐야 아니냐 이거? 맞는 숫자 세 개야 계속. 어? 얘 이 게임 할 줄 모르나 본데? 지금도 맞는 숫자 세 개. 이제 전부 다 맞는데 위치가 두 개가 달라. 어렵네. 다시 맞는 숫자 두 개. 이번에 전부 다 달라. 위치. 전부. 그럼 됐다. 됐어. 오케이. 전송. 10초 남았어. 전송 차단. 까비. 와, 코앞이었는데. 이게 매번 바뀌나 근데? 당연하지. 뒤도 10년이야 임마. 아하, 매번 바뀌나 보네 그러면. 오케이. 자, 이제 숫자는 다 맞았어. 1110에서 이제 위치만 다른데. 그럼 01 됐네. 뭐야? 아까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왜 안 됐을까? 모르겠어. 어차피 녹화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보고 개쌍욕 해줄게. 개쌍욕은 얘가 하고 있는데? 브래닝 당신 무능하군요. 파일이 사라졌어요. 뭐 서로 싸운다. 생각해 보이는데. 기차를 해킹했다고 갑자기? 다 같이 죽여버리려는 심사안인가 본데 속도가 230km? 운영자를 엔진으로 보내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앞으로 쭉 가볼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일단 엔진 룸이 맨 앞에 있어. 쭉 가 앞으로. 예, 가는 중입니다. 오케이. 기다려. 이 플러그인을 파트너에게 전송하여 전기 네트워크 보기. 전송 완료. 자, 이제 회로를 내가 꺼야 되는데 코드를 알려줄 수 있어? 잠시만, 코드? 알파벳으로 돼 있어. 오케이. 알파벳과 숫자. 기다려봐, 내가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천천히. 아, 이거야? RTF3. 어? 또 있어. 여러 개 있어. 또 있다고? 아, 다 말해줘야 되나? 아, 아니다. 끝났다. 문 열렸어. 들어가, 엔진실. 들어왔어. 보안 잠금. 잠금 어떻게 해? 냉각 모드를 모두 활성화하라는데? 냉각 모드를 잠금해서 내가 돌릴 수 있는 바퀴 같은 거 두 개가 이렇게. 하나는 수평이고 하나는 수직에서 약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 한시 방향. 됐어. 다음 거. 됐어. 수평 보정기 가자. 커넥터 수. 이게 뭐지? 적절한 커넥터를 활성화하기. 몇 개? 파란색. 파란색은 슬라이더를 중간에 두세요. 아닌데. 천천히 해봐. 난 지금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은 슬라이더를 중간에 두지. 아니야? 절차를 잘못 따랐대. 재부팅 좀. 그럼 형 배터리 백업할게. 아직 해봐.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야 해? 탄산에틸렌. 에틸렌. 오케이. 순서대로 내가 얘기해줄게. 응. 초록색 시약. 초록색. 됐어? 어. 초록. 그 다음 또 초록색이야. 어. 초초. 빨리 얘기해줄게. 빨간색. 어허. 파란색. 어허. 초록색. 어허. 빨간색. 잠시만요. 안정화 키트. 화합물 상태. 점성이 있음. 확인. 1초 간격으로 안정제 5방울 추가. 됐어. 하고? 뭐였지? 아까 마지막 시약을 넣은 게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나? 초록색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빨간색, 초록색. 맞나 이거? 초록색.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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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숲. 엔진 냉각. 오케이. 시간을 벌었어. 오케이 오케이. 수평 보정기 다시 내가 해볼게. 수평 보정기 커넥터 수. 커넥터 수 4개야. 4개. 하나의 진술만 참입니다. 빨간색 커넥터가 한 개를 초과하면 빨간색 마지막 커넥터를 활성화합니다. 마지막 커넥터가 초록색이 아니면 첫 번째 커넥터를 활성화합니다. 파란색 커넥터가 한 개만 있으면 초록색 커넥터를 활성화합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두 번째 커넥터를 활성화합니다. 자, 다시 읽어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씨. 자, 충전 조절기 가자. 오케이 오케이. 충전 조절기. 스테이션 아이디 8331. 얼마나 많은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까? 두 개. 왼쪽에, 오른쪽에. 위에 두 개. 위쪽, 아래쪽? 위쪽 위쪽에. 두 개. 2에 대응하는 총 충전 입력. 총충 2. 어? 양수 2. 양수 2. 잠시만. 눈에 풀 가동. 잘 조절해 봐. 괜찮아. 시간 있어. 오케이, 됐다. 오케이. 자 시간이 또 벌리고 있습니다. 자, 수평 보정기. 자, 수평 보정기. 슬라이더를 3분의 1 해 두세요. 다시 4개 입력하면 돼? 아니야. 수평 보정기 4개 맞아? 이건 거 같은데. 맞다 됐고. 오 뭐야? 오작동 LRR 콘솔을 참조하세요. LRR 콘솔 뭐야 이거? 보자. 오류 번호를 입력해 주면 돼. 알려줘. 7163. 오케이. 이게 뭐야? LRR 키가 필요합니다. LRR 키가 위쪽에 네모로 돼 있고 그 약간 숫자 9처럼 오른쪽 아래로 쭉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끝에가 삼각형처럼 돼 있어. LRR 키? 이 키를 내가 나 다시 말해줄래 형? 위에 네모가 돼 있고. 그냥 숫자 9로 일단 모양을 만들어 볼래? 아니야. 이게 열쇠가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형이 말한 모양을 찾아야 돼. 전부 다 9처럼 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맨 위쪽이 네모나게 생겼고 열쇠 오른쪽 아래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맨 꼬다리가 삼각형처럼 뾰족하고. 형 일단 다 그렇게 생겼거든? 그 중간에 가로로 돼 있는 짝대기 길이랑 삼각형 크기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 크기? 끝에 있는 삼각형 크기? 그냥 그 폭이 비슷한데? 이렇게 쭉 내려온 기둥의 폭이랑 비슷하게 생긴 삼각형이고.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짝대기 하나 있어 그냥. 다 하나 있어. 얼마나 길어? 9랑 긴 거 네모랑 똑같아 폭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거 같아. 맞아라. 아 맞는 거 같아. 오작동 해결. 나이스! 다음. 아 이거 설명 정말 잘해야겠다. 그럼 충전 조절기 다시 가자. 충전 조절기. 스테이션 아이디 8684. 84? 4. 표시등 네? 좌측 두 개. 왼쪽에 표시등 두 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됐고. 이제 하고요. 오케이. 다 됐고요. 그다음 수평 보정기. 여섯 개가 있거든. 이거 불러줄게. 어? 색깔을 순서대로. 아? 초초 흰 파 검검. 첫 번째 파란색 커넥터 활성화. 파란색 커넥터 활성화 하라고? 어. 오. 굿. 오케이. 배터리 백업. 리튬 이온을 만들어야 돼. 배터리 백업 말하는 거야? 어. 리튬 이온. 파파초 다시 읽어줄게. 응. 파파초초. 잠깐만. 파파. 초초. 아니 뭐 열차 하는데 이런 걸 해야 돼? 파파초초. 그다음에 파초빨. 파. 파까지 했고 안정화 키트 부식성. 1초 이내 안정제 두 방울 추가. 오케이. 파초빨. 초빨. 오케이 끝. 오케이. 됐고. 다 된 것 같은데. 비상 브레이크 렛츠 고! 원격 조정기와 오케이, 기차 렛츠 고! 동시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된대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이 하나 둘 셋은 그 프레드와 브레드로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 오케이 브레이킹 뉴스. 아 우리 너무 유명해져 버렸는데. 그러게 다 얼굴이 다 알려져 버렸다. 어떡하냐. 굉장히 긴박하구만. 자 미션 4 렛츠고. 렛츠고. Good morning, agents. Stopping that train was nothing short of heroic. And bonus points for hacking the conversation with Cypher, which now allows us to trace him back to the server he uses to commit his cybercrime. Alistair, this will be your most dangerous dive yet. And Angel, you'll need to make sure he makes it in one piece. 와, 나 VR 한다. Your mission today is to dive into the dark web, evade detection, and neutralize Cypher's main server. 서버 무효화? 이건 형이 좀 메인이겠는데? 그러게. 내가 밖에서 뭘 해줘야 되네. 아, 오케이. IP 주소 좀 알려줄래? 보자. 형 지금 VR 끼고 의자에 앉아 있어. IP 주소만 알려주면 시작을 할 수 있어. 보자. 서버의 코어. 형 지금 네트워크 계층 1에 있는 거야? 아니구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다크넷에 있구나. IP 주소. 어, 나 다크넷. 눈앞에 다크넷이 있어. 아, 오케이. IP 주소 불러줄게. 응? 140.251.242.142. 242 그다음. 141. 아, 142. 오케이. 오케이. Digital diamond. Reach Cypher server without losing connection with your partner. 오케이. 어, 나 지금 연결 시도 중. 형 위로 가, 위로. 오케이. 아래로 가, 아래로. 아 보이는구나. 어 길은 보여. Connection signal between you two is not ideal. Try repairing it before going further. 어 신호 이상. 나 이제 안 보여. 이표 잠시만 수리할 기능? 뭘 수리해야 되지? 핑 루트? 핑. Fast mode true라고 적혀 있네. 오케이. 해커인 척하고 여기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어 역시 뛰어난 해커 막 마음 가는 대로 써도 다 해킹이 돼버리죠 이. 말하지 말걸 멋있는 척할 걸. 61 6 20. 어? 61 6 20 어디로 가? 가운데 가운데. 6? 어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가운데. 어 알았어. 오케이. 된 듯? 뭘 생긴데 뭘? 틀린 경로라는데? 어? 경로. 조정기. 네트워크. 뭘 조정해야 되는데? 자 네트워크 좌표 불러줄게. 어. G 숫자 0 U 2 Q 9 P 9.
튀고 잠시만 형. 오케이 경로 변경. 오케이. 오. 와 이 게임 잘 만들었다. 재밌다 완전. 나 지금 디지몬 세계 아구몬 만나러 가고 있어. 오케이. 좋아요. 연결 상태 양호하고요. 추적자 수신? 추적자가 있는데? 형 뒤에 추적자가 쫓아오고 있어. 오. 아래로 내려가. 한 칸 더 내려가. 오케이. 나 지금 뒤가 안 보여서 알려줘야 돼. 이건 왜 모으는 거지? 18, 59, 0. 어, 그대로 있어봐. 어. 맞는 59? 거 맞지? 근데 사실 그 형은 숫자 말해주는데 내가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틀린 경로래. 아니, 네가 뭔가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네트워크 좌표 알려줄게. 어. F8, 7V, J8, P3. 잠시만 F8, 7V, J8 그다음 J 어딨어? J8 다음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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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여깄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 똑같은 루트 계속 할 것 같거든? 아까 어, 내가 불러준 숫자 3개 중에서 네가 맞는 거를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프록시 뭐 최대값, 중간값, 최소값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수신 확인, 필수 승인 39SACC! 오케이. 아 다행이다. 23PACC. 오케이. 추적자 알려줘. 나 가운데로 계속 가고 있어. 오케이. 가운데로 오고 있다고? 어. 14KACC. 어? 다시 14K. 오케이. 그대로 있어 형, 그대로 있어. 어. 아래 두 칸 내려가. 어. 지금 내려가. 어. 어떻게 된 거지? 괜찮나? 어, 파트너와의 연결이 좀 끊어졌어. 서버 최고값, 프록시 중간값, 데이터베이스 최저값 이렇게 써 있고 83016. 어, 근데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리페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형, 그 나 뭐. 일단 진행은 되고 있어 형. 그거 좌표 좀 불러줘. 7GR9BO4V. 오, 그 형 수리할 거 뭔지 좀 알려줘. Modulate Connection. 오케이 수리했고. 내가 방금 엄청난 입력 잘하고요. 해킹을 해서 고쳤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저게? 타겟 튜너? 이 어 6.4 기가헤르츠로 맞춰야 돼. 6.4를 어떻게 하지? 6.4. 어 내가 파란색을 돌릴 수 있구나. 응. 6.4면 2점. 됐다. 뭐가 된 거지? 몰라? 파트너가 이 스택 두 개를 맞춰야 됩니다. 1번 오른쪽, 5번 왼쪽. 1번 오른쪽. 무슨 말이지? 어? 그 맨 밑으로 내려. 아니야, 방금 밑으로 내린 거. 두 번째 어 내려. 또 내려. 또 내려. 오케이. 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췄어. 어. You've reached a security node linked to Cypress server. Collect all of its data to unlock access. Okay. 뭔지 모르겠지만 잘 하는 중. 뭘 뭔지 몰라. 우리 다 알고 제대로 해킹한 거잖아. 우린 최고의 해커가 그럼? 아니겠어? 맞지. 뭐지? 어, 형도 이걸 뭐 모으거나 했구나. 뭐야 이거 더 많은 데이터 같이 곱하기. 이게 뭘까?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두 배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형이 했네? 그럼 난 더 많은 데이터 해야 될 듯? 둘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수집해야 돼 화면에 채워야 되는 건가? 형 화면에 막 어 아 이거 막 눌러야 되는구나. 다 됐는데 왜? 넘었다! 됐어. 잠깐만 넘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닌 거 같은 아싸 어 다시 다크웹을 들어가고 있어요? 좋아요. 뭔데? 네트워크 키? 그 숫자 네 자리가 필요해. 4686? 안 맞다는데? 뭔 내 문양을 알려줘야 돼. 그 스마일 하고 계셔. 스마일 3일 7일 오케이. 혹시 뒤에 뭐 따라오는 애 있어? 아니 안 따라. 파트너가 핑하라고 말하면 핑을 수행해야 됩니다. 핑. 핑이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 동그라미 안에 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안 보이나? 맞아, 보여. 핑. 까비. 응? 그럼 너무 일찍 누르는데? 아, 네가 알려줘야 돼. 눌러! 아, 이렇게. 오케이. 갑니다. 눌러! 에이, 오케이. 됐어. 됐다, 아 됐다. 함정이 나쁘지 않네. 9, 15, 89! 제발! 이번에 맞게 해줘! 9, 15, 89? 야, 신경. 뭘까, 저거? 프록시? 저 야, 내가 계산해서 하는 건가? 어, 근데 맞았음, 그 와중에. 나이스. 3Hz. 뭐가 미친 할 거 왜 이렇게 많아? 형 사다리 사다리가 종류가 3개야 어... 얇은 선 4개 있어 4646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나도 그래 자 불러줄게 지금 오케이 너무 잘하고 있고 맞추지 마세요 올... 어? 맞추지 말라고? 아니야 정렬할 스택을 문의하라는데 네 번째 거 위로 두 번 올려 아니야 내렸잖아 위로 올려 다시 됐어 에. 뭐야 순서가 잘못됐다고? 아니야 맞추지 마세요라는 버 있는데 저걸 맞추면 안 돼 형 다시 알려줘봐 이번에는 맞춰야 돼? 아니야 그냥 설명해줘 똑같아? 그냥 위로 네 번 올려 어떤 걸? 5번을 위로 네 번 올리라고? 맨 아래 있는 거 맨 위로 올리면 돼 됐어 나이스 오케이 최신 네트워크 다음 섹션 서버 이걸 서버, 내가 서버. 하면 되는 건가? 서버야 형 서버 서버라고? 아 오케이 드디어 어 아 저걸 내가 알려줘야 되는구나 드디어 맞췄다 형 그 가운데 길로 추적자 형 따라오는 중 오케이 제일 아래 칸에 있어 그냥 오케이 알려줘 2번을 4로 아래 2번을 4로? 아! 미안 추적자가 있어 아 잠시만 형 다시 해야 돼 정신없어 또 형 컴퓨터가 안 들어 추적자 4.4 형 4.4 어 정렬 스택 알려줘 다시 야 추적자가 또 올라가 컴퓨터가 또 올라가 쉽지 않네. 첫 번째 칸으로 올라. 여기서 가만히 있어? 어,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타이밍 주면 두 번째 칸으로 내려와. 됐고, 지금 두 번째로 내려와. 1번을 3번으로. 기다려봐. 오케이. 아야! 아 추석차 계속 얘기해줘야 돼! 미안 어 거기 계속 있어 형 어
계속 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 올라가 한 칸. 그리고 뭘 고쳐야 돼, 형? Emulate signal. Emulate signal. 됐다, 됐다. 서버, 프록시, 데이터베이스 빨리! 기다려, 기다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최적값. 오케이. 있는 적고 이러고 있는. 아, 이 엄청난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요하다. 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네트워크 키. 그 되게 억울하게 으 하고 있어. 두 칸 내려가 형. 오케이, 오케이. 어? 되게 억울한 표정으로 허 이러고 있어. 가운데 형. 억울한 가운데. 억울한 표정. 어. 39 S A C C 와까. 아 까비. 내려가 한 칸 내려가. 사육 사육. 형 뭐 고쳐야 돼. 사. 뭐 고쳐야 돼 형. 4.2. 4. 오케이 오케이. 맥 여기 내려. 와,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와. 자 다시. 가운데로 추적자 오고 있어. 사다리 모양 딱 붙어 있어 네 줄. 오케이. 1471. 23PACC. 오케이. 어, 그대로 있어 형. 어? 이 아래로 움직이지 마. 어? 아래로 한 칸 내려가. 6.2. 어, 두 칸 위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55GACC. 내려가 내려가. 55Z. 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어어 가만히 있어. 어 이제 추적자 안 와. 오케이. 피하면 돼. 어 우리 좀 잘하는데? 오케이. 파트너 핑. 지금 뭐지? 보안 노드에 접근. 아 이제 끝난 거 같다. 어 아이고. 아주 잘하는 것 같아. 형, 나 엄청 많이 모았네. 어, 형이 더 많이 모았네. 이제 뭐 어떻게 해? 데이터 가치 두 배. 너무 많은 데이터. 어, 너무 많은데? 다 눌러버려. 거의 다 채웠다. 됐다! 예! 에이. 근데 왜 이런 거 경쟁 붙여놨냐? 빡치게. 그러게. 보자, 네트워크 계층 1으로 가셨구만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 떨어지면 죽나요? 어, 떨어지지 않나요? 아, 또 내가 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네. 쭈? 오? 아, 이거 끊긴다! 아, 끊긴다! 쭈? 야야. 그 이게 지금 발판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빨간 발판이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있어. 아. 어, 파란색 발판 없어지는 그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거야. 어, 지금 옆으로 옮겨 줘. 찍! 아, 그쪽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오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아. 자. 아 그럼 이 벽이 안 보이는 건가? 매드헤터는? 벽 지금 가운데 앞... 여기 벽 있잖아. 어 맞아 그쪽에 벽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양쪽에 빨간색 발판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내가 한번 틀어서 위로 가야 돼. 어허 어려운데. 한번 쭉 깔아봐 아무데나.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왼쪽 그쪽 말고 반대쪽이야. 어. 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어줘야 돼. 타이밍 맞게. 지금 이어 빨리. 어 지금 이으면 돼. 아니 그쪽 넘어갔잖아. 야! 아니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잘 하고 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그래? 오케이. 다시. 오케이. 자 가. 오케이. 됐어. 오. 오케이.
자, 이번에 쭉 그냥 이어줘. 아, 이해했다. 왼쪽! 그렇지! 나 죽어요! 다시! 다! 와! 어, 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야! 야! 됐어! 오케이! 먼저 오지 마했어. 됐어. 어우, 땀나. 와우! 여기 겨드랑이가 촉촉해요? 그래, 저게 뭘까? 한번 밟아보자. 이어줘. 오케이. 오! 위로 점프했어요? 여기가 뭐야? 2계층인가요, 그러면? 뭐야, 형 어디 갔어? 나 위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갔다고? 어. 난 위로 어떻게 가는데? 어? 잠시만. 몰라? 어? 난 이제 형이 안 보여. 어? 정말? 어. 그러면 내가 점프해서 여길 가야 되는 건가? 이게 뭘까요? 점프가 없는데, 난 지금? 다리 안 생겨? 안 생겨? 어, 난 다리 안 생겨. 이거 또 나갈 수가 없는데? 너희 무조건 이 화면에 갇혀있는데? 나는 위에 차는 못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너 거기 있는 게 맞고 내가 벽을 넘어가는 시스템이네. 어, 저 파란색 발판 보여? 빛나고 있는 거? 이거? 그쪽 아니, 말고 옆에 여기? 방. 어! 오케이. 거기에서 지금 길다란 기준으로 가로라고 생각을 하자. 직사각형. 그 어, 방이 직사각형 모양이잖아, 그지? 어, 어, 어. 어, 거기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벽돌 놔볼래? 오케이! 맞아! 거기에서 오케이. 아래로 두 개만 더. 오케이, 됐어. 간다. 오케이. 어. 솟!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어, 그쪽 방. 그쪽 방을 가야 되는데. 미친 빨간 발판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발판이 계속 지워지거든. 지금 응? 가만히 있어. 아니, 빨간 발판 위치를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면 뭐 알아 보여요? 아니, 얘가 없어지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지 않나. 저기 꼬린 지점이 보여? 어, 보여 여기. 어, 거기에서 왼쪽 두 칸. 왼쪽 두 칸. 그쪽이 왼쪽이야? 그럼 오른쪽 두 칸. 왼쪽 두 칸. 어, 그 상태에서 위로 쭉. 위로 쭉. 어, 그쪽이 위쪽이야? 그럼 아래로. 아래로 쭉. 지워질 거거든? 그럼 내가 타이밍 맞춰서 다시 만들어주면 돼. 오케이. 지금! 아, 으악! 다시 만들어줘! 야! 내가 타이밍을 잘못 쟀다. 아,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 오케이. 지금 가운데 거. 아니야, 그 위치 아니야. 여기 아니? 여기 있나? 그쪽에 한 칸 더. 여기인가? 어. 타이밍을. 여기로 하면 안 될 거 같아. 그럼 그 어, 오른쪽 걸로 하자. 어, 거기. 지금! 됐어! 오케이. 떨어진다? 그 오케이. 발판을 치워주셔야 제가 들어가죠. 아, 치워줘. 오케이, 땡큐. 오케이. 네트워크 계층 2로. 네트워크 계층 2로 가야 된다고? 2로 내려가고 있는 거 같아. 여기서 나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되나 보다. 어, 포드 뭐 337, 551, 108 이런 거 여러 개 있어, 문이. 어어. 그리고 거기에 이러한 색상의 키는 모두 위에서 아래로 스캔해야 합니다 라고 써있네. 각 포트 내에서 파트너가 설정한 타이밍에 따라 키를 스캔합니다 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보자, 위에서 형. 아래로 스캔. 그러면 포드 273으로 한번 가볼까? 어, 아니야 형, 여기 열 수 있는 포드가 두 개거든? 어, 형 기준 정면이 어디야 지금? 굉장히 커다란 자물쇠가 있는 문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 왼쪽 두 번째에 있는 거. 왼쪽에서 두 번째. 코드 359. 359. 거기 뭐 색깔과 초록색,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어. 뭐가 됐나? 형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을 형이 누를 수가 있어? 들어가 볼게. 아, 어.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어? 잠깐만.
어, 열지 못했어. 타이밍에 맞춰서 눌러야 되네. 오케이. 다시. 자,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을 누를 건데 내가 지금이라고 하면 누르면 돼. 오케이. 가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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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지. 지금. 그렇지. 지금. 완벽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형 다시 나왔고 이번에는 오른쪽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코드 337. 예. 그거를... 자, 코드를 읽어줄게요. 노파노분홍색. 노파노분.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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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오케이. 겁나 잘해. 이지하구만. 방금 해제. 이제 문이 아, 열렸고요. 네,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갠층 2에 도착하셨군요. 좋아요. 서버 액세스. 이거 길 또 만들어야 되네. 진짜 속 터져 뒤지겄네. 뭐야 이거? 어. 형 어디지? 너의 기준 세 번째 칸 한번. 어, 거기 맞아. 거기 맞는데. 또 사라져? 아니, 여기선 안 사라지고 벽이 있어. 벽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빨간색 블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 그쪽 길. 그쪽 길의 끝부분 지금 블록 지워지고 있는데 보이지? 어, 거기 타이밍 맞춰서 깔아주면 돼. 오케이. 어. 위쪽 부분. 오케이. 블록 하나만 더 놔볼래? 그쪽 말고 아래쪽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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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기 끝에, 저기 끝부분. 어, 그래. 거기를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한 3개 정도 만들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그렇게.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기다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아, 그냥 만들어 놓으면 내가 갈게. 어, 만들어. 오케이. 넘어왔어. 넘어왔고 지금 길이 왜 이렇게 많죠? 맞아, 왜? 여, 아 형, 키를 모아야 되네. 어 지금 거기 보고 있는 곳 맞아. 여기로 가면 키가 하나가 있고. 어 맞아. 여기로 가도 하나 있어. 형 일단 뒤쪽... 맨 처음 거부터 하나씩 해보자. 오케이. 자 지나가면 지금 이거 지워지지? 어 그쪽 길로 오른쪽 벽에 붙여서 일직선으로 그냥 쭉 만들어주면 돼. 오케이. 지금! 그쪽 말고! 그치, 그쪽으로 쭉 그냥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면 돼. 오케이, 그냥 저거 돌아가면... 오케이. 만들어!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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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이 방향으로 돌아가잖아. 맞아. 그냥 그거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너무 어려워지는데. 아 근데 이거 놔둔다고 안 사라져 바닥이. 그냥 형 서 있으면 돼 제 자리에. 알았어. 오케이. 너만 믿는다. 어 형 지나가면 말해줘. 어. 가. 따라서 쭉 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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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스톱. 이번에는 진짜 타이밍 맞춰서 아까 그 길로 거기에서 열쇠 쪽으로 그냥 지금. 굿! 오케이 먹었고요. 두 돌아가야 개가... 돼요? 둘 다 있어야 되네. 와 여길 돌아가야 되네. 가가가 쭉 가. 오케이 오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것도 지나가면 그... 돼. 그쪽 길. 야 가고 가자 가자 가자. 기다려 기다려. 가자 가자 가자. 형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자 여기다. 쭉 가면 여기에 있거든. 그 저기 한 번에 절대 못 가. 벽이 있어서. 오케이. 여긴 안전한 일단은 거. 그쪽으로 내가 갈 수 있게 해줘. 지금 스톱하고. 오케이. 이번에는 알지? 앞으로 쭉 하고. 맞아. 오케이. 거기서 지금 저 빨간 발판이 계속 길을 지우고 있어.
지금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지금 이 내가 못 가는 방향이고 저게 사라지면 바로 이제 길 만들어주면 돼. 됐어. 만들어줄래? 만들어져 있지 않아? 아 저기로 먼저 숨으라고?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 야, 야 사라지면 바로바로 만들게 형이 타이밍. 오케이 오케이 만들. 넘어왔어. 오케이. 그 다음 요렇게 가면 되나? 맞아. 방 가슴 가면 가서. 되겠네. 오케이, 어 오케이. 왔어. 어! 안 오는구나. 아유 놀래라. 아유 씨. 하나 하나 하나. 어 그렇게 그냥 만들면 돼. 오케이. 이제 만들어. 오케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제? 잘. 다시 만들어줘. 그렇게 만들 수가 있나? 어 만들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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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면 된다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 우! 위로 올라왔는데 너는 안 보이지? 이거 열어줄 수 있는데 내가 어디를? 바닥에 아~ 뭐 서버에 코어 있어서 아 요 문이 있어서 내가 열어줄 수 있는데 지금! 이야! 됐어. 오케이. 아~ 서버에 코어에 도착했어. 너무 잘하고 아까와 똑같은 구조네요. 아 오케이. 잠긴 문 기준. 그러면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 첫 번째. 네. 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초, 노, 파, 초, 파, 초예요. 초, 노, 파, 초, 파, 초. 어? 오케이. 할 수 있지? 예. 가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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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있어야죠 이 정도는. 정말 잘해요 우리 헤더. 자 형 바로 뒤돌아서 있는 거. 뒤돌면 두 개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왼쪽 왼쪽. 잠깐만 다시 그냥 그 오른쪽 왼쪽 기준으로 몇 번째인지 얘기해줘. 오른쪽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어 이거다. 야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일단 읽어줄게. 분홍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분노초.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오케이. 아, 분노초 파파초노분. 그치 분노초 파 파초 노분. 오케이 오케이 분노초 파파 노초 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반대로 누르면 돼. 응. 대칭이야 대칭. 자 간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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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 빠듯했다. 와, 나이스, 나이스. 크, 이거 한 번에 성공을 해버리네. 서버에 코어 도착했네. 사이퍼의 서버. 파워셀 1234. 서버의 모든 뭐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삭제? 못하는데. 뭐지? 사이퍼의 서버. 작동 가능. 오 비활성화됨. 내가 클릭해서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네? 지금 파워셀 3개가 비활성화됐어. 이거 다시 작동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근데 다 끄면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아 그래? 파워셀 하나 두 개 네 개. 오케이 모두 삭제. 동시에 작업해야 된대. 파트너와 동시에 작업해야 합니다. 자 난 준비됐어. 나도.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재밌구만. 아유 야 이번 판 좀 힘들었다 그지? 맞아. 아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더라.
계속 달리면서. 맞아 맞아. 미션 컴플릿. To be continued. 좋아요. 미션 5. 기관 정리. 5.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바로 가자. Good morning, agents. You dealt Cypher a heavy blow by neutralizing his main server, but we still can't locate him. 이 사이퍼라는 놈이 최종 흑막 같은 건가 보네. 그런가 봐. Cypher's criminal record in Argentina. Sadly, 딱 봐도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이 생겼네. So we have no choice but to break into their federal intelligence agency. Of course, the evidence room is well secured. 아하, 까다로워 보이는구만. 역시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Personal effects. But first, you'll impersonate a janitor to get in through the front. 와, 여기 더 강력한 관상이 있네. 이쪽이 더 진짜 광기인데. 저 가짜 광기인데 저쪽은. 보안을 통과하세요. 연방 정보국. 보안 검사를 위해 스캐너에 서 있으세요? 아, 신원 확인이 안 된대. 뭘까? 입구 스캐너 IP 주소 암호 해독 지원 요청. 아, 오케이. 아. 또 이거야. 오케이. 아, 이건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 잘 맞. 응억. 쏘아리. 말하자마자. 응억. 진짜 쏘아리. 오호호호. 오. 관성을 잘 생각해서 움직이라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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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 쉬었다 가자. 한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옵 한 번에? 오케이. 좋아. 우와 이씨. 기다렸다가 오케이. 와, 야,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네. 쉽지 않구만요. 그거 IP 주소 좀 알려줄래? 271-579-572-517. 땡큐. 어디다 쓰는데? 너의 카메라를 볼 수 있어. 어? 여기 되게, 안으로 들어올래? 이거 되게 그거 같이 생겼다. 그쪽 말고 뒤쪽. 게임팀 로고 오케이. 같이 생겼다. 직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뜨네요? 직원이 확인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비원 명단. 자, 잘생긴 애 누구 데려갈까? 오후 1시 뭐야? 이거 가져가. 이거면 되려나? 산티아고 솔리스 이름 되나? 아까 입구 스캐너 이제 나온다. 등록된 사용자. 내가 일정을 불러줄게. 일정이 있는 경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파울리아 아구아요 있어? 이거도 상관없겠다. 페르난도 마타 있어. 그걸로 해줘. 오케이. 액세스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스캔 중. 에? 스캔 시작. 의심스러운 기기가 감지됐다. 형 살려줘. 잠재적인 위협. 해킹 도구가 스캐너에 감지되었다고? 다시 하면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하면 된다고? 들어와 볼래? 오케이. 형이 뭘 했어? 됐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 보안을 무시했어. 아하. 환풍구 입구를 막는 레이저와 환풍기를 비활성화하세요. 기다려. 청소 로봇. 검지척. 멍. 청소 로봇.
주먹 인사. 청소 로봇. 해킹 장치. 청소 로봇. 엄지 내리. 청소 로봇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청소 로봇 내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고. 어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뭐가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잠시만. 안정화 패널? 안정화 패널. 이거 에? 보안 시스템. 건물 지도를 나한테 보내줄 수가 있나? 레이저 홀. 여기 혹시 레이저 뭐 방 같은 거 갈 수 있어? 레이저 방은 아니고. 이거 환풍구가 레이저로 막혀 있긴 한데. 잠시만. 아 레이저 시스템이라는 방이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 내 자리. 근데 이거 형 로봇으로 변신하면 들어갈 수 있긴 해. 아 지도가 보인다. 너의 위치가 보여. 오 뭐야 다른 사람이 있다. 지도를 파트너에게 전송. 오케이. 지도 보여? 오 좋네. 레이저 제어실로 갈 수 있어? 그 비밀번호가 필요해. 비밀번호? 근데 오케이, 이거 기다려. 형이 로봇을 해킹하면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치. 해보겠습니다. 또 어딨어? 어 저기. 어. 얘가 레이저 방이잖아요? 그죠? 맞아 맞아. 코드 8329. 거기 적혀 있어? 응. 어. 들어올래? 그러네. 자, 가서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거 아무것도 없다고 가면 안 된다. 아하. 딱 봐도 레이저가 막 솟아오를 것 같은 거지. 그 레이저가 이미 솟아 올라와 있어. 너의 눈엔 안 보일 뿐이야. 음흠. 미션 임파서블이고. 자, 봅시다. 자, 오른쪽에서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렇지. 자, 세 칸.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세 칸. 하나, 둘, 셋. 두 칸이잖아, 그건. 세 칸. 자, 앞으로 세 칸.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끝까지 쭉. 오케이. 앞으로 세 칸. 자, 왼쪽으로 세 칸. 그렇지. 그 다음에 앞으로 쭉. 오호. 응? 레이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오더를 잘해서 그래 임마. 레이저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자 다음 거 한번. 어 기다려봐. 지금 해킹 도구로 열어야 돼 문을. 가자. 오케이. 밑에 거 먼저 해야 되는데. 내릴. 자. 으아 이씨. 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형 이걸 먼저 빼자. 아 이렇게 고정이 돼 있을 수 있구나. 좋네. 체감이니 나이스. 잘 잡아줬다. 이제야지. 아 잘해 잘해. 아 이것도 닿으면 안 되네. 그러네. 닿으면 안 되네. 자 먼저 빼고. 잘 유지 중. 잘 유지 중. 잘 아이 왜 아 왜 드래그 안 돼. 나 했는데 쓰레기. 자 올려. 체가. 뭐야? 다음에 같이 움직인다. 이거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 나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저 두 개를 동시에 올릴 수 있지? 이 내리는 게 의미가 있나 뭔가? 아. 어? 아.
이렇게 아 올려. 오케이. 간단하군. 그렇네요. 벌써 세 개 다 했나? 나 레이저 카메라가 여섯 개나 있는데 그냥 그중 하나를 보면 되는 거야. 형 안정아 채널로 가야 되는데 이거 다시 뭐야? 그 바닥 레이저 다시 해야 뭐야? 되나 이거? 뭐야? 안정화 절차 활성화. 아니 아 레이저 비활성화 됐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나 가자.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어? 아 잠시만 잠시만. 안정화 패널로 다시 가야 돼. 잠시만. 뛰는 중. 뭔데? 뭘 해야 돼? 해킹 돼? 해킹 파트너 기다리기. 해킹 인터페이스 불러오기. 안정화 단계.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잠시만.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만져봐봐. 나 지금 아무거나 막 만지고 있는데 변함이 없어. 파트너의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라는데? 엥? 그래? 뭐 속도 센서, 입자 가속기. 어? 뭐야? 뭔가 됐는데? 충격 제어를 공압로 설정? 뭐 어떡하라는겨 이거? 어? 어? 체크 해제 그 C1. 아 유선 방향을 위로 설정. 이거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건가? 어 했어. 유선 방향 위로. 고드 리셋 누르기. 어? 내가 눌렀어. 어. 입자 가속기 켜기 회전. 입자 가속기 켜기. 어. 세모 누르기. 산소 도관을 낮음으로 설정. 아 서로 알려주는 거네. 낮음. 그러네. 풍력 엔진에서 E 선택. 풍력 엔진 E. 입자 가속기 끄기. 끄기. 충격 제어를 유압로 설정. 뭐라고? 충격 유압 제어를 유압로. 오케이. 됐다. 얼렁뚱땅 됐네요. 보자. 환풍구. 저 환풍기를 제어하래. 아니 나 환풍구 못 들어가는데. 근데 일단 형 로봇 해킹해봐. 여기 뭐 일반인들이 막 있네. 로봇 해킹해보라고? 응. 해킹하면 형 뭐 사람들 걸어다니는 복도로 나갈 수 있어. 유지관리 도구? 뭐지? 터야 너 어딨는데? 어? 우리 해터 어디니? 일반인들이 있구나. 나도 일반인들이 있는 복도로 나왔어. 일단은 나는 그 환풍구 정지 거기로. 뭐야? 직원의 다리를 부러뜨렸어. 내가 로봇 청소기로 개빠르게 움직여서. Find a map to help your partner disable the laser and the fire. 일반인들 다리 몇 개 부서져도 되잖아. 어? 그러면은 일단 로봇으로 변신해서 가봐. 그 어디로 가야 되냐? 저긴가? 이게 어디로 가라고 내가 그걸 핑을 못 찍어주네. 나가서 그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 쭉 가면. 아 그래? 보여. 그 거기도 레이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진 말고. 아니 철조망으로 아예 막혀 있어. 막혀 있다고? 잠시만. 안 열리는. 열 수 있어 열 수 있어. 잠시만. 됐다. 열었다. 나가. 멈춰. 일단 나 레이저 보이거든? 아 보여? 보인다 봐. 보이는데 내 로봇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 오케이. Start by disabling the laser and the fan blocking the shaft entrance. 다시네. 자, 이제 이동 속도를 대폭 줄이고 움직이겠습니다. 열어줘. 근데 이거 하나씩 없어지는데? 그거 내가 지금 형 머리 위에 있는 크레인 움직여서 없애주고 있는 거야. 아, 오케이. 가.
오케이. 오케이. 뭐 더 가? 이거는 기다려봐.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나? 일단 가봐. 뛰어내릴 수 있나? 뛰어내리라고? 어디로? 형 화면이 어떤지 모르겠네. 그냥 뛰어... 말해. 옆으로. 뛰어내리면 안 되나? 어디까지 여기? 가야 되지? 내려간다? 형, 나 보여? 내려간다? 너 보여. 나를 보고 뛰어내려봐. 너를 보고 뛰어내리라고? 청소로봇을 부쉈어. 아, 그냥 고꾸라지는구나. 형 거기 있네. 아, 거기가 세이브구나. 그러네. 끝까지 가야 됐다. 아이고. 뭐야? 응? 뭐야? 아, 형 뒤통수에 레이저가 살짝 닿았나봐. 다시. 천천히 가야 되네. 아우, 답답해. 천천히 와. 가자. 뭐가 그렇게 급해? 쭉쭉 가. 꺾어서 가세요. 일단 길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보자. 더 안 가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기다려봐.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아까처럼. 아마 비탈 길이 있지 않을까? 나 지금 보이진 않는데. 기다려봐, 일단 내려갈 수 있거든, 내가. 뭘까? 아. 오케이, 형, 다시 뒤로 돌아가봐. 뒤로 돌아가라고? 그러네. 어차피 형이 희생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형, 거기서 나를 바라봐. 나에게 안겨. 헥터야! 오케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구나. 맞아. 보자, 또 안정화 패널로 가야 돼. 안정화 절차 다시 돌아가야 돼요. 빨리 오세요. 야, 해킹 도구 못 버리나? 됐다. 도착했습니다. 활성화. Let's go. 오케이. 네모 누르기. 액체 수소화에 세 방울 추가. 밀도 계수를 5로 설정. 나구나. 밀도 계수? 내가 하는 거야. 에너지 충전기 채우기. 유선 방향을 아래로 설정. 너 뭐라고? 다시 얘기해줄래? 에너지 충전기 채우기. 오케이. 빨간색 커넥터. 폭발 활성기 켜기 회전. 속도 센서를 13으로 설정. 보드 리셋 누르기. 입자 가속기 켜기. 입자 가속기. 상태 오버라이더를 패닉으로 설정. 과충전 픽서에서 C 선택. 이건 내가 했고. 보드 리셋 누르기. 액체 수소화 세 방울 추가. 세모 누르기. 오케이. 쉽다시구만. 파트너가 환풍구 아래에 있는 멋있갱이? 못 내려갔어. 오케이, 이제 환풍구로 내려가면 될 것 같아. 오, 나 완전 슈퍼 사이언? 스파이. 뭐야.
아, 로프를 제어할 수 있구나. 아, 나 이거 위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회전을 할 수가 있어. 잠깐만, 덮개를. 어, 오케이, 내려가면 되겠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길어봐 형. 어, 뭐야, 뭐에 걸린 거지? 아, 파트너가 알람 금속 막대 멋있게. 아, 뭐 내가 건드렸어? 아, 내가 뭐 건드렸어. 기다려봐. 당기고 내려. 더 내려가야 되지 않아? 형 좀 위로 보내줘, 위로. 위? 어어, 됐고. 아, 네가 그걸 용접할 수 있구나. 맞아, 더 위로 보내줘. 잠깐만, 너무 뜨거! 됐어. 더 위로. 오. 아, 오케이, 문이 열렸다. 가보자고. 멀미 난다. Don't forget you can rotate your body. This will allow you to pass through narrow openings. 세로로 되고 있는 거죠? 예. 위로 위로 쭉 내려가 있습니다. 뭐 없나? 그냥 쭉 가는 건가? 헐? 오. 다시. 나이스. 이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 아이고. 아, 확실히 다 피하고 가야 되나 보다. 세워드려. 됐다. 됐어. 가자. 그럼 뭘까? 근데 어차피 이거 다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응. 뭐에 닿았나 본데? 에? 안 닿았나? 알람 작동 금속 막대를 실수로 잘랐네. 어, 안 잘랐는데? 다 깜장색인데? 여기 노란 판때기 좀 내려볼래? 뭐 나오지? 어? 뭐 안 나오나? 아, 형 올려놓은 거구나 이미. 어, 근데 안 건드렸는데 이거 다 내가 알려줘야 된다. 아. 내가 알려줘야 돼. 뭘 잘라야 되는지 내가 알려줘야 되네. 오케이. 자, 그거에 바로 있고. 어, 그거. 그렇지. 그 다음에 위. 이거? 그거. 그렇지. 왼 오른쪽. 이동 시켜줘. 요건가? 네, 그거요. 그 다음 아래. 이거? 어, 됐어. 이거 그 빨간 막대도 그거 있어. 빨간 막대에 그 안전한 곳이 있다고. 어. 아! 잠깐만. 자, 이제 그거 그 거기가 왼쪽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끝. 어, 거기.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 거. 그다음에 형이 낮출 됐고. 수가 있어. 어, 자, 지금 멀쩡한 거 위쪽. 그렇지. 다음에 아래쪽. 다음에 위쪽. 다음에 위쪽. 다음에 아래쪽. 오케이. 아, 이제 하고만. 또 뭐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오케이. 좋아. 난 끝났어. 함정으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증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압수된 사이퍼의 스마트폰을 찾아 잠금을 해제하세요. 액세스 코드 1861. 오케이.
오 여기 막 석종. 무기 같은 게 있어. 어디 보자. 어? 이거 어, 활성화를 할 수가 있네. 사이퍼 휴대폰의 로그인 8641. 어? 유효하진 않은 코드 8641? 6641이 아니라고? 이건가? 아, 다른 스마트폰이 있다. 8641. 어? 이거 아니네. 뭘까? 스마트폰이 너무 많아. 아 그래? 뭔가 특징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기다려봐. 증거 데이터베이스 이걸 보고 해야 되나 보다. 나도 찾아볼게. 압수품 보자. 오, 나 지금 사이퍼가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어. Starting with this number. Cross-reference information between your database and your partners. 사이퍼의 권총 일련 번호를 알려줬어. 오케이. 권총 일련 번호 알려줘. 43494559. 43494559. 맞습니다. 자, 내가 보관함 36. 보관함 36. 보관함 36. 어. 어, 그냥 아, 이게 사이퍼의 권총이다. 근데 뭐 이거 이, 어, 스마트폰을 알아야 되는데. 기다려. 그러면 스마트폰을 찾아봅시다. 참조 인덱스. 참조 인덱스 알려줘? 어, 어, 뭐가 있나요? HF892. 아까 권총이 참조 인덱스가 있었어. HF892. 어. 디지털 사고. 휴대폰 관련된 뭐가 인덱스가 있을까? 디지털 사기? QR706 있어? 나코미의 휴대폰으로 나온다. 보관함 46. 46. 46이 사이퍼의 핸드폰일까? 봅시다. 실명이 나코미일지도. 기기 암호 뭐라고 했었지? 8641이었나? 오 맞다. 볼게. 오 맞다. 사이퍼스 프로파일. 저 머리 들어가냐? 뭐 아무래도 일단은 다 털이니까. 어? 연막탄을 터트려서? 아 경비 오기하고 튀는구나. 혼란을 틈타서 성공! 아 형 이게 마지막 미션이다. 아 그래? 와 이게 딱 마지막 미션이야? 자 가자! 오케이 싱가포르. Good morning, agents. Thanks to your brilliant work in Argentina, we finally located Cypher. 드디어 사이퍼를 찾았다. He's currently hiding in Singapore, where he plans to detonate a cyber bomb that would wipe the entire city's virtual data. 내 녹화본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Millions of people out of their own lives. 형이 녹화본은 없어지지 않아. 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Tonight, your mission is critical. Prevent the bomb's detonation and apprehend Cypher once and for all. Good luck. 굴라. 야, 이때까지 열심히 모아둔 야동까지 절대 그렇게 돼선 안 돼. Find the two rooms Cypher stayed in and retrieve the coordinates of the bomb from the network. 오케이. 와, 여 막 드론 경비가 삼엄한데. 사이퍼 와, 폭탄이 있는 좌표 찾기. 좌표 알려 주면은 내가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 잘못 눌렀다. 여기 57층이야. 58층. 여기 드론이 없나? 폭탄 좌표가 적혀있는 위치를 알아. 58층에 들킨다. 아! 자 이제 내가 알려줄게. 지도 보는 방법을 알았어. 가
지금 빨리 가야 돼. 뛰는 중. 거기에서 오른쪽. 아, 여긴 표시돼 있어. 오케이. 쭉 가다가 멈춰. 거기 구석에 숨어. 어? 구석에 숨어. 문턱에 숨어 있어.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문이 열려. 가. 문이 열려. 가, 가. 문 이제 문 열렸으니까 가. 왼쪽. 아이,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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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야! 됐어. 와, 씨. 와. 자, 가. 어, 저 친구 따라가. 어, 제 뒤로도 볼 수 있어? 가. 가서 이제 거기 바로 옆에 있거든. 와, 이거 진짜 칼 타이밍으로 가야 겠다. 아니, 이거 맞아 이거 근데? 바로 방금 꺾어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문이 있거든? 그때 확 들어가야 돼. 뒤 보는 건 괜찮지 않아? 가. 아니야, 제 그 가. 가. 아, 형 얘 바로 뒤돌아. 그냥 가. 반대로 가야 된다. 반대로. 반대로 못 가. 문이 없어. 어, 여기 문 아, 있네. 있는데? 아, 계단이 있구나. 오케이, 잘못 왔다.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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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처음에 내가 온대잖아. 잘 보니까 지금 지도를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먼저 올라가자. 올라가면 될 것 같아. 59층? 저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갔다. 오케이. 자, 거기 들어가.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시 나갈 준비해. 나가. 아, 기다려. 잠깐 보이는 건 괜찮아. 방금 보였지. 가. 아니, 다시 돌아가. 돌아가. 다시 돌아온다. 아, 이 방식으로는 갈 수가 없네. 자, 거기서 가만히 있어. 아, 이거 동선을 엄청 잘 짜야 되네. 그지가 짜놨네. 왜 알아서 막 가지? 쟤? 이 친구 아니야? 그래, 뭐 들키던지 말던지. 예.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자물쇠 따야 돼. 이거 이렇게 따도 이거. 들어가야 돼. 들어가! 자 자물쇠를 따야 돼 형. 아 자물쇠가 잠겨 있어? 어. You're in the Marina Bay Grand Hotel. 되나 이거? 아니 근데 우리 1층에서부터 좀 잘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잘못했던 거 아닐까? 오케이 그럼 57층. 57층 한번 볼까? 직진 왼쪽 기다. 아니 근데 여기선 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야 뒤로 빠져. 어 됐어 됐어 스톱. 잠깐 나 지도 볼 시간 좀 줘.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불안해 죽겠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어.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이거 59층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여긴 뭐 뭐가 없어? 방도 없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거 열 수 있는 게 있는데? 열어봐. 해킹을 뭐 해야 돼. 어 걸렸다. 걸렸고요? 이게 사이퍼 방이 어? 잠깐만? 이거 EMP 충전기가 있네. EMP는 드론과 같은 모든 전자장치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래 말이 안 돼. 주파수가 조정된 EMP 충전을 파트너에게 전송. 드론 주파수 드론 아이디 123. 아하! 야! 59층 가자. 59층? 어. 사이버 폭탄이 어디 있는데? 이거 보니까 층마다 방은 하나씩 있어. 자 거기 들어가. 어 거기서 가만히 있어. 거기서 대기. 자 6번 6번 140 140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 EMP 충전을 전송했거든? 걔한테 쓸 수 있어. 지금 앞에 있는 애한테. 아니 이걸 던져서 맞춰야 된다고? 어 됐어. 가 그 방으로 들어가. 어 왼쪽에
아, 문 열어야 되는구나. 연결. 와,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모르겠다. 영상 받고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저거 내려봐. 됐다. 뭐야, 이거 간단하잖아. 복잡한 척 하는 거네. 복잡한 척. 가자 가자. 오케이. 자, 거기 있다. 폭탄 좌표. 원격 연결 프록시 SCB-2 좌표 01.43.04.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59층으로 아니 여기가 59층이고 58층으로 가야 되는데 58층은 EMP 다시 주시나요? 네, 다시 줄 건데요 좀 침착하게 좀 가봐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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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여기까지 안 오잖아. 얘 왜 이렇게 혼자 막까지?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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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니야, 나 들킨다, 들킨다. 들켜? 응. 뒤로도 본다 이거지? 응. 오른쪽? 직진? 쭉 가세요. 안 들켜요. 스톱. 구석에 잠깐 몸 좀 숙이고 있어. 이제 여기까지 안 와. 자, 왼쪽에 있는 애한테 조져야 돼요. 던져서.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은데. 안 온다. 거기까지 어? 안다. 거기까지 안다. 어떻게 이거 회수가 안 되는데? 회수 안 돼? 응. 그럼 다시, 다시. 오케이. 됐어. 좀 더 가까이 가서 과감하게 던져. 제 반대로 가면은 가서 할게. 가. 어,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될 거야. 이거 내가 폭발 시킬 수가 있어. 지금. 어, 나도 맞았어. 아니. 아니, 나도 맞는 줄 몰랐네. 그러게. 자, 조심 조심. 고. 설치하고. 와봐라. 뒤로 빠져서. 자, 지금. 나이스. 오케이. 열자. 뭐해? 복잡한 척하지. 자, 내려. 다 내려, 쭉 내려 그냥. 왜 이렇게 복잡한 척 해놓은 걸까? 뭐 있어 보일라고? 자, 좌표 89.50.6 하나. 그 SCB-1이야. 사이버 폭탄 찾기. Good job. Good. We now know where the bomb has been planted. I'll send a squad to surround Cypher's hideout, while you move to Dragon Island and neutralize the bomb. 와, 저 머리로 떨어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어, 사람들이 많아. 네트워크 보기를. 오. 지금 너의 위치가 보이긴 하는데. 오호. 어, 폭탄이 막 두근두근 거려. 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 사유재산 출입금지. 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네트워크 주파수를 표시하려면 파트너가 이 노드를 스캔해야. 너 뭐 스캔할 수 있어? 어, 노드가 보이긴 해. 근데 스캔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해볼게. 시도해볼게. 어? 방금 마크 에티아나메 라는 사람 저장장치.
뭔지 모르겠네. 774. 네가 방금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저장장치. 저장장치? 774GHz라고 나오는데? 누군데 이 사람? 내려봐. 나 사람 한 명 해킹해볼게 일단. 아닌가? 하면 안 되나? 요 사람을 찾아야 되나? 사람을 이용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 지금 사람들이 전송 주파수가 있거든? 응. 근데 저 아래쪽에 있는 애는 847 782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스캔한 노드에는 뭐 노드엔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 지금 방문자가 847 782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지금 더 늘어났다.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 내가 스캔해서 그런 것 같아. 스캔해서 지금 주파수가 같은 사람을 내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내려봐. 찾았다. 저기 지금 네 너의 뒤에 있는 애. 예? 이 여성분? 그 제웰 ONG라고 써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오게 유도할 수 있어? 기다려봐. 일단 말을 걸면 암호 해독을 하라 하거든. 그 우리 지하철에서 했던 것처럼. 아 맞는 숫자 두 개, 틀린 숫자 두 개야. 그러면 두 개를 바꿔야 되는 거지? 맞는 숫자 전부 다 맞는 숫자인데 위치가 잘못된 게 두 개 있어. 천천히 생각해. 오케이. 잘못된 위치에 있는 숫자 네 개야. 어? 방금? 방금은 맞는 숫자 두 개, 잘못된 위치 두 개. 이건데? 맞아.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알았구나. 걔 아니야! 야 아니야? 지금 너... 말 걸고 있는 애 걔가 475야. 걔 말고 그 옆에 있는 애. 얘인가? 두 명인데? 맞아. 두 명인데 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 아래쪽 그 왼쪽 편에 있는 애 같아. 근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와야 돼. 그래? 왼쪽에 있는 다른 노드로. 자 일단 말 걸어볼게. 맞는 숫자 두 개, 틀린 숫자 두 개. 이번엔 전부 다 맞고 네 개의 위치가 다 달라. 오케이. 제웰 옹. 맞아. 걔 맞아. 송신자로 연결... 설정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 지금 연결을 문을 열었어. 왼쪽에 있는 건물 문을 열었어. 이 건물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 쭉 내려와. 그 건물 아니고 뒤쪽에 있는 건물이야? 여기? 그거 문을 열었어. 그러네. 그랬더니 뭐가 있디? 근데 뭐 해킹할 수 있는 그 우리 해킹할 때 열었던 그 집 막 그게 있는데 못 여는 것 같아. 그럼 다른 건물들도 다 들어가 봐야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가 사이버 폭탄을 찾아야 돼. 폭탄 위치는 보여 지금. 폭탄 위치가 어디 있는데? 요 건물에 요 건물. 아, 이 건물에 있어? 근데 이게 1층으로 이 건물 2층에 있는데 보면 이 건물 요 3층으로 다리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위로 가야 할지 아니면 1층 열어서 갈 수 있는지 그건 또 모르겠어. 자 지금 너의 눈앞에 자 거기 문 바라보고 있잖아. 뒤돌아봐. 스캔 10시 방향 스캔. 그거 됐어. 이 문 열었어 뒤에. 들어가.
오케이, 자물쇠 따기. 그놈의 자물쇠 따기. 위에 거? 또 어지럽게 생겼네. 다음에 요거를 뒤에 쫙 당겨놓고 헛! 당겨!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형 형 잠시만 우리 아주 설계적으로 가보자고. 아 의미 없나? 그냥 네가 길을 다 열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가자. 올리면 나 바로 따라갈게. 오케이. 그러네. 또 복잡한 척하네요. 그 사이에 폭탄 테러 맞을 것 같은데? 형 저 위에 거 옮겨줘야 돼. 막았어. 밑에 거 다시 당겨.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기다려. 됐고. 내려. 자 동일하게 맞추고. 오케이. 쭉 올려볼래? 이제 어떡하지? 아 이걸 같이 내리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예스. 아 그거 내리면 안 돼. 됐어. 자 내려. 그건 냅두고. 거기까지 내린 다음에 자 내려. 아 어 아 2번이 걸려버렸네. 아 좀 스피드하게 해야 되겠다. 자 올려줘. 아 어 오케이. 이 두 개의 그거를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쭉 내릴 만큼 내려. 형 그 위에 쪽에 있는 1번 좀 더 밀어도 되지 않아? 아닌가? 이렇게? 어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차이는 없겠다. 밑에 저거 내려봐라. 어 됐어. 놓는다? 아 내려. 오케이. 오. You found the bomb, but opening the case will trigger the explosion. 케이스를 열면 폭발할 거래. 원격 스위치를 찾으라 하는데. 폭탄 원격 스위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케이 확인. 아 여기 있네. 폭탄. 여기 나가. 유턴. 그 어. 오케이 쭉 가 쭉쭉쭉쭉 쭈룩쭉 쭈룩쭉 쭉쭉쭉쭉 스톱. 왼쪽 그 아니 다시 정면 보고 좀 더 앞으로. 자 9시 방향 스톱. 9시 방향 스캔 됐어. 자 이제 9시 방향 다시 9시 방향 어디 가요? 뒤로 돌아서 쭉 직진 직진 3시 방향 직진 스톱 스캔. 아니 엉뚱한 방향으로 했어. 오케이. 뭐야 사이퍼가 분대를 파견했습니다. 안 잡히게 조심해. 어 그 야 드론 뭐야. 자 바로 뒤에 있는 다리 건너. 여기? 아니 다리를 건너야 여기? 돼. 오케이. 지금 건너면 안 돼! 드론! 아니 드론 뭐야. 아 머리 위에 있어서 못 봤다. 어렵구만. 오케이 다시. 자 나오고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지금 드론이 올 거야. 드론이 올 거야. 기다려 잠깐 빠졌다가. 됐어 지금이야 건너. 그리고 바로 왼쪽. 자 드론 온다 왼쪽에 드론 온다. 기다려 오. 피해서 지금 3시 방향 스캔. 너무 많이 갔어. 왜 아니야? 거기
어, 오케이. 스캔을 했고 된 건가? 어. 아, 이 또 저희 완전 도심지 한복판으로 가야 돼. 군대 조심하고. 어, 다리 지금 건너면 돼요. 아까 건넜던 곳. 거기서 오른쪽 길. 오른쪽으로. 어, 왼쪽. 스캔. 됐고. 폭탄 보호 장치를 껐어. 이제 열면 될 거야. 오, 뭐야? 어, 뭐야? 걸렸어? 왜? 어, 사이퍼 분대가 당신의 파트너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 위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 이제 그냥 바로 열면 될 거 같은데? 그러네. 폭탄을 해체하고 세상을 구하세요. 열기. 저 해체 안 할래요. 네 개의 변수 사전 설정. 이 모듈은 암호가 필요합니다. 암호 5자리. 6839. 6839. 뭐지? 5자리인데? 네 자리만 보이는데? 어? 1년 번호 637이야. 맞이... 1년 번호 WQDUM6372. 어, 회로도 있나? 막 맞네, 뭐가. 이거 폭탄 해체하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타이머의 마지막, 잠깐만, 커넥터 핀의 수가 몇 자리야? 커넥터? 이게 커넥터인가? 아닌데? 보자. 어, 뭐가 많아, 형. 커넥터 3개. 하나씩. 커넥터 핀의 수가 3개야? 어. 타이머의 마지막 숫자가 0 또는 5일 때 버튼을 누르래. 무슨 버튼을 눌러야 돼? 점화 버튼이야? 점화 버튼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점화 버튼 맞아. 점화 버튼 맞아. 그래? 숫자가 0 또는 5일 때. 근데 그 타이머가 어디 있는데? 타이머가 안 보여? 어. 그러면 일단 패스. 네트워크 포트 있다. 네트워크 포트. 각 열에서 유일하게 순환하지 않는 번호 찾기. 포트가 1, 2, 3, 4 이렇게 있거든? 지금 숫자가 막 계속 변하고 있거든? 거기서 순환하지 않는 숫자. 순환하지 않는 숫자. 어, 이거다. 뭡니까? 안 변하는 숫자가 있구나. 197 357. 어? 아니, 아, 내 자리인데? 엥? 네트워크 포트. 맞아. 그러니까 내 자리에 각 자리마다 세 글자씩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네 개만 적어. 난 자, 지금 이거 해석을 못 하겠네. 자, 일렉트리컬 로드 있고, 매개 변수 사전 설정 있고, 네트워크 포트 있어. 점화 버튼. 일렉트리컬 로드부터 해 보자 그러면. 오케이. 장치에 배터리 수가 몇 개야? 배터리 수 세 개인 거 같... 잠시만, 장치에 배터리 수? 잠시만. 배터리가 어딨어? 배터리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 있어, 세 개. 세 개. 그럼 뭐 바이러스 같이 생긴 게 9고 지금 배터리 세 개를 하니까 숫자가 세 개가 나왔거든? 어. 그거를 네가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 어, 코로나가 9고 어. 방사능이 2고. 방사능이 2. 플레임이 3이야. 오케이. 2고 3이네, 그러게. 오케이. 오케이! 폭탄 모듈 확보. 오케이. 비밀번호 70625. 70625? 7062. 오케이. 매개 변수 사전 설정 이거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 좋아. 네모 위에 빠큐. 네모 위에 빠큐? 아, 오케이. 자, 1. 어, 2번. 자, 2번. 가운데 풍차 있고 왼쪽 오른쪽 위에 네모 세 개. 아, 오케이. 다음. 오른쪽은 그냥 미로인데 왼쪽에 니은 반대편. 그리고 됐습니다. 네. 이제 뭐 해야 돼요? 네트워크 포트 비밀번호 네 자리. 일단 6839 입력해 볼래? 어, 맞다. 어, 그거 맞아? 어.
거기에서 네트워크 포트를 이제 12글자를 입력해야 되거나 막 그런 거야? 그래봐. 포트 1의 값이 가장 낮을 때 빨간색 입력. 포트 2의 빨간색 값이 입력, 빨간색 입력. 빨간색 입력. 됐다. 됐어. 점화 버튼. 점화. 점화 버튼은 타이머의 마지막 숫자가 0 또는 5면 버튼을 눌러. 타이머가 타이머가 없는데? 그럼 망했지 뭐. 밑에 실제 시간이랑 상관이 있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눌러봐. 누르면 타이머 뜰 것 같아. 아, 그러네. 0 또는 5일 때? 됐고. 나이스. 자, 마지막 단계 가자. 1분 남았어. 와이어. 와이어 무슨 색 잘라야 되니? 네가 보이는 걸 얘기해볼래? 회로, 점이 적절한 회로 위에서 깜빡이면 와이어를 자르세요 돼 있고,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선이 있어. 충내 맞네. 잠깐만. 자, 내가 읽어줄게. 초록색 와이어가 노란색 와이어와 가까이 있어? 아니, 멀어. 두 개의 빨간색 와이어가 서로 가까이 있어? 한 칸 떨어져 있어. 파란색 와이어가 녹색 와이어 가까이 있어? 한 칸 떨어져 있어. 노란색 와이어가 파란색 와이어 두 개 사이에 있어? 사이에 있긴 해. 그러면 회로가 1이 깜빡일 때 하단에 있는 빨간 와이어를 잘라. 하단에 있는 빨간 와이어? 하단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몰라, 씨. 했어? 됐다! 나이스! 나이스! 이게 되네. 왜 이렇게 약해 보여? 너 왜 대충 하는데 다 되냐? 난 개불안하게 슈퍼 똑똑이니까. 알고 보니까 저 머리카락 안에 이제 두뇌가 저만큼 이렇게 있었던 거야. 아, 저게 다 뇌. 저만한 예, 크게 뇌가 필수트. 있는. 설마 또 임무 받는 거예요? 나 이제 휴가 좀 받으려고 했더니 또 출발해야 되네. 오퍼레이션 탱고. 예. 사이퍼 사건 종료. 자, 이렇게 재밌게 즐겨본 오퍼레이션 탱고. 퍼즐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지칠 뻔 했는데 그래도 메데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플레이를 해줘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굉장히 빠르게 깬 편일 것 같아요, 왠지. 맞아, 맞아. 되게 깔끔하게 잘 했었던 것 같아. 끝내줘.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안녕. 안녕.